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칼럼인데요. 이 조선일보가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조선일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칼럼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세월이 좀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힘든 토끼를 위한 따뜻한 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힘든 토끼를 위한 따뜻한 보수. 이 따뜻한 보수라는 말은 옛날에 그 박세일 씨 등의 일부에서 쓰던 말입니다만은 아직도 정체불명입니다. 따뜻한 보수가 뭘 얘기하는 거냐. 오늘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따뜻한 보수라는 슬로건을 보면서 나는 이 도대체 오세훈 서울시장의 따뜻한 보수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고 열심히 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오늘도 따뜻한 보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보수가 무슨 정책인지 어떤 정책으로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것으로 겨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안심소득입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지금 이 칼럼에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 우파거든요. 신자유주의 우파에서 따뜻한 우파로 노선 전환을 하지 않은 게 여기 결론입니다. 따뜻한 우파로 전환하자. 신자유주의 우파에서 따뜻한 우파로 가자.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우파는 무엇이며 따뜻한 우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우파를 버리고 따뜻한 우파로 노선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지금 따뜻한 우파 예로 든 것은 안심소득인데 안심소득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우파인 밀턴 프리드만의 계획입니다. 안심소득은 밀턴 프리드만의 마이너스 소득세입니다. 마이너스 소득세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이 소득의 절편을 조금 높여놓은 겁니다. 안심소득은 보수의, 소위 신자유주의 우파의 최고봉인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한 복지제도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안심소득하고는 이 안심소득이 나중에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될 때는 상당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안심소득을 하려고 그러면 안심소득은 말 그대로 선별적 복지의 제도는 보편적이지만 그 수혜자들은 선별적으로 갑니다. 지금 아마 신자유주의 우파 방식은 안 되고 따뜻한 보수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하고 있는 안심소득의 시험판은 신자유주의 우파의 시험판입니다. 저는 이 정말 이상하다. 이 오세훈 씨의 공격의 포인트가 뭔지 도대체 본인은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장의 자료인데 틀린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많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이 앞부분입니다. 중산층이 뭐 이렇게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었다.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위 계층이라고 한다. 뭐 부가 편중돼 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틀린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파 정부일 때 항상 빈부가 비교적 평등해지고 좌파 정부가 되면 소위 말해서 따뜻해지면 빈부차가 더 늘어나는 거의 법칙과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빈부차가 커지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빈부차가 줄고 문재인 대통령 때 다시 늘어나고 법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빈부차가 걱정이 되면 보수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신보수 우파를 버리고 따뜻한 우파로 가야 된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빈부차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적은 편입니다. 인구 대국치고 인구가 5천 명 이상 되고 되는 나라 중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빈부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독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빈부차가 적은 나라는 인구도 1천만 명 내지 많아봤자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국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죠.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큰 나라 중에서 빈부차가 우리 정도로 적은 나라는 우리보다 조금 형편이 좋은 독일 정도, 프랑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이렇게 나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좌파들이 흔히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못 알고 잘 알지 못하고 마구 떠들어대는 얘기를 오세훈 시장은 앵무새처럼 옮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50, 60대 국민 중에는 그래도 노력하면 부모님보다 잘 살 거라고 희망했다. 그러나 지금의 3040은 부모보다 가난한 경우가 많다? 3040이 부모보다 가난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3040이 부모보다 가난한 경우가 많다? 3040은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3040은 항상 부모보다 가난하죠. 당연하죠.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건검절약해온 부모보다 3040이 더 부자여야 된다? 아니 어디에 그런 사회가 있어요? 평생을 열심히 모아온 일하고 저축한 부모보다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3040이 더 부자여야 된다고? 지금 오 시장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망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의 3040은 부모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 만일에 3040이 부모보다 부자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 도대체 완전히 지금 뭐 가난에 대한 얘기, 3040의 절망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아무 얘기나 마음대로 찌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그 다음 문장 더 가관이에요. 부모는 집을 가졌지만 자신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주택 하나 장만이 어렵다. 누가 그래요? 당장 내가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는 언제 몇 살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느냐.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고참부장이 되어서 은퇴할 때쯤 되어서 그때 집 하나 국민주택 규모 겨우 가지면 그래도 인생이 성공이에요. 저 푸른 초원위에 초가상간 집을 짓고 지금은 근로자 평균 급여로 따져서 10년 내지 12년이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젊은 애들에게 어떤 집을 주고 싶어요? 강남에 가 스타 팰리스 집을 주고 싶나? 아니잖아요. PIR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Price Income Ratio. 소득에 비해서 아파트 값이 몇 배나 되느냐.
소득에 대해서 아파트 값의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작을수록 좋죠. 아니, 작을수록 좋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기는 해요. 작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적정 가격이 중요하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수 있는 집이 오히려 점점 살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말도 아닌 얘기예요. 그래놓고 절망감과 분노가 번지고 있다고? 무슨 소리? 무슨 절망감과 분노가 번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절망감과 분노가 사회 변혁의 갈증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 본인이 대학 다닐 때 거의 모든 대학생은 데모를 했어. 지금 합니까? 안 한다고. 사회 변혁을 힘으로라도 사회 변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70년대, 80년대 훨씬 높았지. 젊은 세대가 지금만큼 좋았던 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고, 웬만한 영어는 다 하고. 젊은 이들을 무조건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돼요. 무슨 서울시장은 학교 다닐 때 사회를 뒤집어야 되겠다는 생각해 본적 없어요? 이 사회는 악으로 가득 찬 사회요. 독재로 가득한 사회여서 이 사회는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라고 오 시장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서울시는 말로 하지 않는다. 나는 실천하고 있다. 안심소득 어쩌고저쩌고. 안심소득이 이거야말로 신자유주의 원조인, 예? 시카고 대학에 지금 서울시에서 오 시장이 하고 있는 안심소득, 그것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가 만들었죠. 박기성 교수가 어디서 공부했어요? 시카고에서 공부했어요. 시카고에 바로 거기에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있었죠.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설계한 게 마이너스 택스. 그 마이너스 택스를 일부 변형한 거거든. 그 신자유주의 원조잖아요, 밀턴 프리드만이. 근데 무슨 따뜻한 우파예요?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 얘기합시다. 국힘당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신자유주의적 보수론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 때문이다? 누가 그래요? 무슨 그런 망발을 하고 있어요? 국힘당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쿠데타 좋아하고 윤석열 같은 파워맨 좋아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고 권력 좋아하고 5.18은 북한에 광수가 내려와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인 보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신자유주의야? 어따대고 신자유주의란 말을 함부로 쓰고 있어요? 예? 어따대고? 지금 국힘당이 무슨 신자유주의야? 지금 국힘당은 쿠데타도 좋다. 수단은 어째도 좋다. 목적만 정당하면 된다. 부정선거가 선거 참패의 원인이다. 5.18은 북한의 광수들이 내려와서 저지른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권력 좋아하는 꼴통보수지. 그게 무슨 신자유주의야? 오세훈 시장은 무슨 이런 망발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따뜻한 우파로 가자. 도대체 오세훈의 우파는 뭐예요? 따뜻한 우파. 오세훈의 안심소득이 내가 그게 신자유주의라고 내가 지금 얘기해 드렸죠.
그럼 그거 빼고 오세훈의 따뜻한 보수는 뭐예요? 맨날 말은 오세훈 시장은 따뜻한 따뜻한 이런 말을 즐겨. 충도라는 말도 좋아해요. 오세훈 시장의 충도 정책이 뭐냐? 지금 안심소득은 빼고 얘기해. 그거는 신자유주의 밀턴 프리드만이 만든 거라고 내가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오세훈 시장의 따뜻한 보수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봐. 뭐가 있어요? 서울시장 자리에 있고 지금 국힘당이 한마디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이제 나의 때다 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 거짓말을 얘기하면 안 돼.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빈부차가 크다? 천만의 말씀.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 천만의 말씀.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훨씬 많이 걸리고 집도 없다? 천만의 말씀. 지금 오 시장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옳은 얘기가 뭐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가지고 서울시장이라도 하겠어요? 그래, 국힘당이 지금 망하고 나니까 옳지, 다음 차례는 내다. 내가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이 정도 지식으로, 이런 엉터리로 하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런 엉터리로 하면 윤석열보다 나빠지는 겁니다. 급격한 사회 변혁을 원하는 국민은 독해 보이는 지도자를 찾는다. 보수가 그랬죠. 보수가 바로 그랬죠. 보수가 문재인 정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하고 막판에 조국이 나오면서 싸움 박질을 했던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모셔온 거.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윤석열 씨가 신자유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보수야? 오세훈 시장의 충도 타령은 옛날부터 유명한데 내용이 뭐냐 이거지. 충도 타령의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안심소득 하나야. 안심소득은 밀턴 프리드만의 작품이에요. 그럼 그거 빼고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신문에 대문짝만한 이런 칼럼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부를 좀더 정확히 하고 아무 얘기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짓거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